순조롭게 좋은 징조로 10월달부터는 바뀝니다. 네. 기운이 바뀐다 소리예요. 네. 안녕하세요. 나비당입니다. 마지막 삼재띠네요. 그렇죠. 닭띠. 네. 10월. 네. 11월. 12월. 네.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이분들도 어려움이 많이 겪었어요. 네. 직장 젊은 친구들 같으면은 직장 문제. 네. 힘이 들었어. 네. 또 일만 일 좀 하려고 하니 코로나 또 이런 병이 와가지고 네. 또 일자리 놓친 분들이 많고 네. 그러나 10월 달부터는 네. 올해 나는 삼재니 다 떨쳐 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네. 운기가 움직여 순조롭게 좋은 징조로 10월 달부터는 바뀝니다. 네. 기운이 바뀐다 소리예요. 네. 특히 소망했던 일 네. 이루어져요. 그리고 재물운도 들어옵니다. 네. 또 가정에는 좋은 일이 있어요. 네. 올 10월 달부터 괜찮습니다. 네. 또 11월 달에 갑니다. 네. 그렇지 정신없이 바빴다 그래. 그에 비해 들어온 재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 그래. 하지만 10월 달, 11월 달 들어오면서 괜찮다. 네. 대신 좋은 반면에 안 좋은 게 또 하나 있어. 뭐가 있을까요? 가까운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지인이라든지 좀 안 좋은 소식이 들어. 그러니 이런 것은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12월 달 둘러보니 우리 신유생들이 고생은 끝이다 그래. 새로운 시작이 문이 열린다 그래. 네. 이 변환점이 전환점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묵었던 거 올 12월로 다 떨쳐버리시고 네. 내년에 이민년 들어서는 좋은 기운을 받으셔서 네. 대박나시길 바라고요. 네. 좋은 일을 항상 가득가득 하신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제 삼재띠 분들 중에서 이제 나가는 삼재지만은 하반기에 분명히 유독히 좀 튀는 나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운기가 좋은 분들. 그렇죠. 어떻게 있을까요? 신유생 네. 41살입니다. 네. 좋다라고 봅니다. 네. 내가 꿈을 이룬다 그런답니다. 네. 그리고 내가 뭐 아까 준비한다 그랬죠? 시험 네네네. 준비든지 뭐 무슨 준비 됩니다. 된다고 얘기하셨으니 이거는 되돌릴 수 없어요. 당연히요. 네. 좋은 소식이 분명히 온다 그랬어요. 네. 분명히 옵니다. 네.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네. 자 그리고 그러면 네. 이제 3년 동안 또 삼재 속에 갇혀 계셨는데 한 해 마무리 잘 하시라고 또 좋은 말씀 해주세요. 네. 한숨이 먼저 나왔어요. 네. 나이가 많다고 고단하게 살고 젊다고 해서 행복해 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물론 그러신 분도 있지만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네. 그때 시국까지 또 받쳐주질 않았다 그래. 네. 그래서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지만은 이제 그런 거 모든 거 힘들었던 거 다 내려놓으시고 네. 이민년, 해운년부터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나비당에서 닭띠 운세를 알아봤습니다.